248,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샘표식품입니다. 샘표식품의 테마는 대체육, 대두, 음식료, 무역전쟁, 식량 / 곡물이 가 있습니다. 샘표식품 은는 동사는 2016년 7월 1일 샘표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 부문을 영위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장류부터 요리 에센스, 연두, 프리미엄 서양식 폰타나, 원물 간식 질러 등 다양한 음식료를 제조, 판매 폰타나, 판테너라는 독립 브랜드를 도입하여 엄선한 원료로 세계 각국의 정통 요리법을 구현,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추세. 기업 개요 대시 2016년 7월 1일 샘표, 구 샘표식품의 사업부문 분할로 동사는 식품사업부문을 영위, 샘표는 지주사업부문을 영위 대시 동사는 경기도 이천, 충청북도 영동, 세종특별시 조치원 등의 공장을 두고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및 무역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간장을 비롯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 제품부터 소금, 식초 등의 조미식품, 국수, 차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장류 판매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요리 에센스, 연두, 폰타나, 세미내부업 등 장류 외 제품의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광고 선전비, 운반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간장 부문에서의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장류의 제품의 라인업 확대 및 안정적 성장세, 해외시장의 유통채널 다변화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샘표식품의 시가총액은 161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샘표식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49위입니다. 샘표식품의 상장 주식수는 456만 8,286주입니다. 샘표식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샘표식품의 퍼은 7.3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0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7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2배, 49,1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10번지억 원, 428억 원, 2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68번지억 원, 361억 원, 237억 원입니다. 샘표식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2번지 37%이고 유보율은 9,345.3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표식품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5,900원보다 6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6,0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샘표식품의 종가는 35,250원이며 주가가 샘표식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샘표식품의 종가는 35,250원이며 주가가 샘표식품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샘표식품은 는 거래량 6,900여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341주, 키움증권에서 1,331주, JP모간에서 387주, 교보에서 34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1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85주, 한국증권에서 59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40주, 삼성에서 43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0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90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체육 관련주 샘표 식품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